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때까지 기다린 줄 알아? 적어도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동안 뭐 하느라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그럴 일이 있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일주일이나 잠수탈 일이 뭔데? 잠수를 탔어? 또? 미안.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변명이라도 좀 해봐. 너무 싫어. 이런 식이면 헤어지자. 그래. 아. 아, 던지지 마. 보이는 데다가 던져. 나 좀 야, 내나. 왜? 내나. 내나. 너 내일 아침에 후회하려 그래? 네 폰으로 전화 좀 하자, 왜? 아, 야. 딱 한 번. 아, 안 돼. 한 번도 안 돼. 나 전화. 여보세요? 어, 오빠. 그 내가 술 마시다가 터치가 잘못됐나 봐. 끊을게. 너무 멀쩡하잖아. 아니, 나는 이렇게 속이 타고 답답한데 그 자식은. 여보세요. 이렇게 멀쩡할 수가 없어. 억울해. 억울하다고. 그만 마셔. 술도 못 마시면서. 오빠가 왜 여기에? 이 노래 기억나? 노래 좋지? 우리 이 가수 누구 물어볼래? 진짜?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말에 기대를 갖게 됐어요. 뭐, 뭐야? 집으로 간 거야? 영누야. 혼자 보기 싫어. 같이 하고 싶어. 제 용기의 답은 다행히도 오케이였고. 반지 집어 던졌던데. 어? 반지 왜? 아. 윤우야, 왜 그래? 자, 후레 씨, 후레 씨. 아,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오빠가 준 반지. 현우야, 저기 뭐 보이는 거 같지 않아? 어? 어디? 너 저 앞에, 저기 오른쪽 저 앞에 저기. 어? 찾았다! 찾았어? 다행이다. 못 찾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리 와봐. 그날부터 우리의 두 번째 연애가 시작됐어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 라면이야. 먹어볼까? 응.
역시 소주에 라면이지. 그치. 아, 나 소주에 라면 좋아하는데. 맛있다. 진짜.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 기분 내는 거 엄청 좋아해. 있잖아. 응. 이제 저번에 그걸 말해줄 수 있어? 뭘? 저번에 그 일. 아. 일주일 동안 무슨 일 있었던 건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 어? 마음 정리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저걸 왜 대답을 하냐? 이 상태로는 너랑 만나는 것도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간이 필요했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분노, 배신감보다. 응.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온 건. 지문? 그가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 아, 알아냈다, 알아냈다. 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그녀를 본 솔직한 마음은 나보다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느낌. 정반대인 거야. 저, 손님? 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가져다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요? 하지만 그를 만나는 시간만큼은 너무 행복했어요. 응? 잠깐만. 아이고. 아, 뭐야. 아이고, 칠칠 맞게 뭐야, 이게. 저만 그 일을 잊는다면 우린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됐다. 가자. 준아야. 은정아. 뭐야? 여기서 만나네? 반갑다. 그러게. 누구셔? 아, 여자친구. 아, 그렇구나. 재밌게 놀아. 응. 아, 연우야. 오늘은 우리 그냥 집에 갈까? 여기까지 왔어야 되나요? 왜? 그냥 좀 피곤해서. 왜? 아직도 흔들려? 연애, 그게 아니라. 기다릴게. 어?
같은 마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제 차례가 올까요? 오늘 너무 힘들었다. 오고 고생했네. 서프라이즈. 뭐야, 언제 왔어? 오늘도 진짜 예쁘다. 자, 타. 머리 조심하고. 부딪힐까봐. 사소한 것들이지만. 자. 매너가 넘쳐흐르는 남자. 처음이었어요. 와, 주영아 근데 진짜 친구들 미인이시다.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죠? 아,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아, 원래 건너건너 아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저기요, 저희 미지근한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아이고야. 원래 건너건너 아는 사이였거든요. 하루는 여럿이서 술자리를 하게 됐어요. 어? 근데 지은이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 뭐야? 어? 아, 잠깐만요. 아, 그리고 파스타 나오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드세요. 식으면 맛없잖아요. 자연스럽다. 되게 자연스럽다. 네. 매너 너무 좋다. 그니까 섬세하시네. 그치. 전에 만났던 애랑은 완전 달라. 하루에 립스틱 지워주면 안 된다고. 항상 음료에 빨대도 꽂아줘. 데이트 코스는 로맨틱한 곳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것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왜? 여자를 너무 잘 아는 느낌? 뭔가 좀 보통 남자랑은 달라. 완벽한 연애 고수? 타고났다기보다는 여자를 많이 만나보면서 잘 훈련된 거지. 맞아, 그렇지. 아, 지은아. 보기 겨웠네. 어우, 좋구만. 아우, 고생했네. 100일 축하해. 뭐야? 예쁘다. 지금 그 매너, 그의 로맨스의 대상은 바로 나. 단 한 사람뿐이니까. 카드도 있네. 그런데 누구지? 아, 스피커폰. 아, 위험한데. 스피커폰 연결하지 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준환 고객님, 세븐호텔입니다. 현재 패키지 10회 이용하신 고객님께 1회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혜택도 있으니까. 아, 네, 죄송해요. 갈게. 아, 못쓱, 못쓱. 사람의 장점이 단점으로, 행복이 불안으로 바뀌는 건 아주 찰나의 순간이더라고요. 바로 그 전화통화가 제겐 그랬어요. 떨쳐내려고 애쓰는데도 궁금해지고 묻고 싶어지는 기분. 아이고, 시작됐다 이제. 여기 진짜 맛집이다. 어, 여기 레스토랑 엄청 유명한 데잖아. 너랑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 내가 예약하느라고 애 좀 썼지. 어? 준환씨! 어, 채린아. 어, 진짜 오랜만이다. 여자친구인가 봐? 어. 왜 위아래로 훑어? 안녕하세요. 여기 온 거 보니까 오늘 100일인가 봐? 어! 아, 어떡해. 어? 표정 보니까 맞네.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그럼 그 호텔에서 이벤트 하나 봐? 세븐호텔이었던가? 야, 오랜만에 만나서 장난이 좀 심하다. 장난? 되게 즐겁게 보내요. 그의 연애엔 매뉴얼이 있는 걸까요? 거의 다 왔네. 조심히 들어가.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아, 계속 찝찝한 거야, 지금 여자는. 나 솔직히 너 만나면서 너무 좋았어. 근데 그날 이후로 누군가와 했던 걸 반복하는 건 아닐까. 신경 쓰이고 찜찜하고. 난 너랑 싸우고 풀고 더 좋아지고 싶어. 그러면서 널 더 이해하고 싶고. 넌 안 그래? 남자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만나서 즐거워야 연애 아니야?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런 거 피곤하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연애해야 돼? 아, 여자 진짜 불끈. 피곤해? 우리 관계를 위해서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줄 순 없어? 그때 알겠더라고요. 연애 경험이 많다는 건 시작이 쉽다는 거고, 시작이 쉬운 사람은 사랑을 지킬 노력을 덜 한다는 거. 우리 내일 좀 만날까? 그래, 그러자. 갑작스레 혼자 동굴에 들어가 버린 이 남자. 아, 그냥 피하는 거야. 일주일이 지나도. 일주일 지나도? 그에겐 연락이 없었죠. 아우, 지금 왜 찾아가? 이준환! 이준환, 나와봐! 이준환! 아, 답답하다. 우리 관계 생각해봤어? 나 서로 얼굴 붉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연애 안 맞아. 근데 요새 자꾸 너랑 그렇게 되니까 잠깐 떨어져 있어보려고 했던 거야. 그럼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피하겠다는 거네? 되게 이기적인 거죠? 난 그냥 싸우는 게 싫어. 되게 애 같다. 연애라는 거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싸우고 부딪히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 지훈아.
좋으려고 하는 연애에 왜 피곤하게 그래야 되는데? 그럼 지금 자기 모습 사탕 자꾸 바꿔먹는 아이밖에 더 돼? 단물만 빨려는 사람밖에 더 되냐고. 정확하네. 정확한 비유네. 사람마다 연애하는 방식이 다르잖아. 난 너 만나면 웃고 싶고 즐겁고 싶어. 머리 아프게 연애하고 싶지 않아. 이 남자는 이번에도 노력하고 깊어지기보다 다른 연애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걸까요? 근데 이건 또 뭐야? 어떤 할머니가 힘들게 팔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빨리 퇴근하시라고 싹 팔아드렸지. 착하다. 너 가져갈래? 아 됐어. 이 선한 마음이 좋아 시작된 사랑이었으니까요. 내리세요. 그럼 우리 정의 마음도 한번 녹여볼까?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재윤아, 지금 혹시 볼 수 있을까? 나 지금 여자친구랑 있는데. 잠깐이면 되는데. 미안, 끊을게. 그 여자? 슬기? 어떻게 알았어? 너 그 여자한테만 되게 쌀쌀맞게 하잖아.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네가 알아서 철벽 잘 치는데 뭐 신경 안 써. 아 힘들어. 아, 좀만 받자. 아 맞다, 내 불. 아 슬기? 쫓아다니나? 너 여기서 뭐해? 조깅하려고. 야, 누가 봐도 의상이 조깅이 아니잖아. 백 들고 조깅. 그래 계속해. 우리 간다? 가자. 신경 쓰였어요. 점점 더. 때론 스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 어? 들어가자. 아 잠깐만. 아 빨리 들어가자. 너무 싫지. 저 스토커예요. 얼른 시작하단 말이야. 얼른 들어가자. 알겠어. 이제 확실히 끊어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슬기 씨 얘기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 따라다니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 너무 거슬려. 안 오는 거야. 촉이 이상했어요. 비틀거린다.
무슨 일이야? 내가 걱정할 거란 생각 안 했어? 슬기가 뇌종양이래. 뭐? 다 왔다. 들어가. 우리 사귀자. 나도 너 좋아해. 어? 왜? 너도 나 좋아하잖아. 미안. 아니야? 그럼 이렇게 매일 집에 데려다주고 그동안 잘해줬던 건 다 뭔데? 그건 네가 부탁하니까. 뭐?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슬기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인데? 일주일 정도만 같이 있어달라고. 그게 말이 돼? 날 좋아한 시간이 2년인데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대. 그래서? 일주일을 같이 살자고? 아니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이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어? 사랑해. 나 너 믿어. 그렇게 그녀를 위한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하루가 1년처럼 이제 점점 미쳐가고 있어. 시간은 더디게만 갔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죠. 디데이. 지난 일주일 내 기억에서 깨끗이 지울 거야. 그거였던 거 맞지? 마음의 짐. 이제 끝난 거지? 에헤이. 왜 이래 온도가. 남자의 눈이 변했어. 아 진짜 전화한테 스팸일 거. 저기요 슬기 씨. 재윤이 좀 바꿔줘요. 빨리요. 이제 제발 그만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진짜. 어 슬기야. 재윤아. 나 너무 무서워. 왜?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슬기야. 슬기야. 슬기야 대답 좀 해봐. 왜 저래? 앉아. 잠깐만 갔다 올게.
우리 만난 지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됐어. 한 번만. 아, 저러다 슬기 잘못되면 어떡해. 아 진짜 미안해. 어 답답해. 열불나다 열불나. 저의 불안과 욕심이 비정상인 걸까요? 어 머리에 쿠어겠다. 머리 사본차. 고마워. 아! 어? 아. 조심 좀 하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야. 설거지는 그냥 놔둬. 나보다 더 날 위해 움직여주는 사랑스러운 내 사랑. 그렇게 이 사람이 저에게 왔습니다. 야, 이성우. 어, 진혁아. 누구? 아. 내 여자친구. 얘는 우리 과 동기 진혁이. 아, 안녕하세요. 이야, 어리네. 못 본 사이 우리 성욱이 취향 많이 바뀌었다. 너 연상만 만났잖아. 아, 굳이.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얘 칙칙하니까 좀 귀여운 사람 좀 사귀라고. 야, 잘했다. 어? 빨리 가라. 가던 길 빨리 지나가. 칭찬. 이죠? 오 좋아 좋아. 나 이런 기센 여자분들 진짜 좋아하는데. What? 너무 여자 여자 하면 좀 별로더라고요. 야 가. 아? 가 임마 빨리. 아, 야, 너 내일 모임 안 잊었지? 어? 아 데려와서 자랑 좀 해. 아, 그럼 내일 봬요. 남자 간다. 아, 최악이다 최악.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제가 원래 철딱선이가 없어. 그 나쁜 애는 아니야. 아니 굳이 내 앞에서 전에 만난 사람 얘기를 왜 해? 속상했어? 오빠랑 날 무시하는 거잖아. 그리고 뭐 기가 세? 원래 여자 얘기를 저렇게 해? 기분 나빠. 알았어. 그만하자. 그제서야 아차 싶더라고요.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실수한 건 아닌지.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아까 화났어? 자? 어우 답답해. 읽었어, 읽었어. 어? 없어졌어. 이제 자려고. 잘 자. 이상한데? 11시밖에 안 됐는데 진짜 화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요. 사랑해. 안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내가 하는 얘기라면 뭐든 내 편에서 들을 거라 믿었는데. 톡도 없나 봐.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아직 안 일어났나? 아, 밀당하는 건가? 밀당하는 거야, 뭐. 오늘 보는 거 맞지?
일어나면 연락 줘. 혜영아! 어머, 꿈이야. 뭐야, 뭐야 또 잘해주래. 잘 잤어?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치? 어제 친구일 내가... 아, 안 가도 돼, 혜영아.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기분 나쁠 것 같더라. 대신 저녁에 블로그에서 본 양꼬치집 예약해 놨어. 진짜 맛있다. 얼굴 보니 알겠더라고요. 괜한 걱정을 한 거구나. 아, 난 또 어제 금방 잔다길래 혹시 기분 상했나 걱정했거든. 아침에 보낸 톡도 답장 없고. 좀 피곤했어. 저번 주에 영화 예매할 때 2시 반에 보자고 얘기했으니까 굳이 폰을 안 받네. 아, 걱정됐었구나. 맞다. 너 목 아프다길래 탄산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따뜻한 유자차랑 네가 좋아하는 나초칩. 와. 이거 나중에 영화 보면서 먹을까? 너 이거 좋아하잖아. 마음이 놓이면서도 서운하더라고요. 성우 오빠랑은 어때? 잘해줘? 잘해줘. 야, 공모전 결과 떴대. 빨리 봐봐. 아, 진짜? 아, 나 못 보겠어. 너가 좀 대신 좀 봐줘. 그래. 금상 연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강혜영. 야, 혜영아, 너야! 어디 봐. 어떻게 됐어? 오빠한테도 말해줘야겠다. 뭐라고 해야지? 이럴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혼자만의 생각이죠? 또 안 받아. 왜? 전화 안 받아? 안 받네. 남친이 있으면 뭐라네. 연락도 없고 축하도 없고. 결국 안 왔잖아요 지금. 놀래? 여보세요? 아, 미안. 이제 봤어. 잘 됐다. 축하해. 또 뭐? 뭐야? 뭐하느라 이제 봤어. 지금 새벽 2시야. 아니, 샤워하고 TV 보느라 몰랐지. 그게 다야? 아니, 네가 친구 만난다고 해서 오늘은 연락 안 올 줄 알았지. 네가 자기 전에 연락하라고 해서. 하라고 해서? 오늘 공모전 발표 아니었잖아. 기억은 하고 있네. 그러네. 미안해, 영아. 축하받고 싶었을 뿐인데. 안기고 싶었던 마음은 사과만 받고 있었어요. 왔어? 오늘은 많이 피곤했지? 어서 들어가자. 왜일까? 너무 궁금하다. 저번 주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인터넷 보고 해봤어. 어머 어머. 삼계탕이야? 응. 너랑 같이 먹어. 그는 한결같이 그대로고. 그 저번 주 인턴 면접은 어땠어? 한결같이. 만나야만 나를 궁금해해요. 맨날 혼자 기다리고 눈치 보고 마음 졸이고 숨 막혀. 혜영아,
나도 노력하고 있어. 아 답답해. 아 답답해. 나 오빠 만날 때만 연애하는 기분이야. 넌 왜 항상 그렇게 불안해? 서로 다른 언어로 각자의 외로운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 이 사랑 지킬 수 있을까요?